제주 경마공원이 축제장으로 바뀌었습니다. 어린이들에게 단연 인기는 승마 체험. 처음 타보는 제주마지만 자세만은 승전한 기병대장처럼 늠름합니다. 제주로 가족여행으로 온 재원이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. 지난번에는 이렇게 작은 말만 탔는데 이번에 큰 말 타니까 다음에 와도 이런 큰 말 타고 싶어요. 어른들에게는 셰프가 직접 선보이는 말고기 요리 시식회가 인기입니다. 스테이크에서부터 육회까지 맛과 멋을 겸비한 요리들은 만들기가 무섭게 동인합니다.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 만들기 체험장에서는 직접 만드는 아들보다 도와주는 아빠가 더 신이 났습니다. 좋아도 하고 저도 재미있습니다.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가지고 매우 좋습니다. 바다 건너 추자도에도 참굴비 축제가 열려 특산물인 참굴비를 맛보고 즐기려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. 또 서귀포에서는 70리 축제가, 제주 원도심에는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온 섬은 뜨거운 축제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.